스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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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있습니다. 아이고 이거 참. SK텔레콤을 통해서 제가 한 3.5일 정도 대여를 받았습니다. 예, 무상으로 대여를 받았고 이제 한 3.5일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진 비기입니다. 아 뭐 저야 뭐 SKT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또 대여를 해주셨네요. 감사드려요. 열면은 없네요. 아 여기 있습니다. 아이고 자 이게 바로 갤럭시 20입니다. 이 부들부들함이 다릅니다. 이 부들부들함이 달라요. 뭐 일단은 제가 뭐 느끼는 디자인 그리고 야간에서 찍은 카메라 이 120Hz 치사율 뭐 이 정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은 뭐 얼추 뭐 간단하게 이번 영상은 끝날 것 같습니다. 3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뭐 리뷰를 할 수가 없잖아요. 자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. 뿅. 아 일단은 뭐 디자인부터 보시면은 뭐 인덕션이라고 놀리곤 있는데 뭐 인덕션은 맞아요. 뭐 카메라 구멍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서 이렇게 올라오기도 많이 올라왔죠. 카메라가 카톡티가 좀 있습니다. 예 있어요. 그리고 기기 자체도 많이 두꺼워졌어요. 제가 S9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좀 얇은 케이스 뭐 신 케이스라고 하죠. 뭐 그런 거를 씌운 상태에서도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두께는 있는 편입니다. 묵직한 게 느껴져요. 제가 폴드를 쓰고 있는데도 묵직함이 느껴졌습니다. 디자인은 좋은데 조금 두껍고 이 인덕션이 튀어나왔고 무겁다 뭐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자 그리고서 카메라 쪽 한번 넘어가 볼까요? 제가 야간에 찍은 건데 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찍힙니다. 보면은 와 이게 진짜 판형이 깡패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예, 센서가 깡패예요. 야간인데 노이즈도 거의 없고 빛들이 굉장히 선명하죠. 색감도 살아 있습니다. 자동으로 찍은 거예요. 자동으로 찍었는데 이 정도가 나옵니다. 그리고 야간 전용 사진을 또 찍을 수가 있잖아요. 그것도 찍어봤는데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. 진짜 카메라 때문에 휴대폰을 구매를 해야 되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저는 요거를 찍어보고서 결제했습니다. 예 똑같은 걸로 저는 결제를 했어요. 뭐 놀러가서 스마트폰으로 브이로그를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유튜브를 하시는데 전문 장비는 없고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야 될 때 그런 분들은 이거 쓰면은 장난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줌! 줌도 제가 해봤죠. 100배 줌. 100배 줌 뭐. 미쳤어요 그냥. 여기서도 한번 해볼까요? 자 보이겠죠? 이렇게 여기 제 한쪽 편에 이렇게 다 모아놓은 거예요. 그래서 위쪽에는 제 취미들이 있는데 토니 스타크를 제가 100배 줌까지 당겨볼게요. 우와 씨 찍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찍으면은 후보정을 하는 것 같아요. 이쪽에 보면은 와이드 그리고서 이것도 광각이라고 하는데 일반 화각에서 조금 더 넓어진 거.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망원이죠.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뎁스 관련 그런 뭐 카메라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. 뭐 카메라는 깎게 없다.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아마 이 카메라가 DXO인가요?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. 그 스마트폰 카메라 랭킹을 정해주는 데가 있어요. 이 카메라는 거기 1등을 먹을 것 같습니다. 예, 화웨이를 제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서 이제 대망의 120Hz. 이게 타 제품에서 게이밍용으로 120Hz가 나왔었죠, 스마트폰이. 그런데 이제, 물론 뭐 플래그십이긴 하지만 일반 스마트폰에서도 이 120Hz가 지원이 됩니다. 이게 지금 찍히진 않을 거예요. 찍히진 않을 건데, 이게 지금. 60Hz를 쓰다가 이걸 쓰면은 약간 좀 둔감하신 분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. 그렇게 쓰다가 이제 60Hz로 다운그레이드가 되면 그때 느낄 수 있습니다. 확 느껴져요. 이런 느낌 있잖아요. 주사율이 2배가 늘어나고 터치 샘플링은 뭐 240Hz까지 지원된다는 거. 물론 해상도를 조금 줄였어야 돼요. 예. 뭐 해상도를 줄인다고 해도 크게 뭐 티가 나진 않거든요. 이 120Hz를 꼭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뭐 제 리뷰는 제 제품을 받고서 뭐 그 다음에 뭐 하나씩 풀어갈 생각이고요. 간단하게 뭐가 있는지 좀 볼까요? 여기 보면 오!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예. 이건데 죄송합니다. 자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가 있어요. 카툭띠가 보호가 되네요. 기본 제공되고 있는 요 케이스로 카툭띠는 보호가 됩니다. 대신에 이렇게 약간 흔들리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네요. 자, 그리고 여기를 가보면은 슈퍼패스트 차징이 지원되는 충전기 코드 C타입. 양쪽 다 C타입이에요. 이렇게.
이어폰, AKG 이어폰을 줍니다. 이렇게 팁도 딱 주네요. 이어 팁도. 구성품은 만족합니다. 예. 그나저나 이 케이스가 괜찮네요. 예. 유막 현상도 안 나요.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에다 돈 안 드리고도 이거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조금 더 두꺼워진다는 단점은 있겠네요. 자,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. 한 20 며칠 날 온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받아보고 나서 지금 이 제품하고 테스트를 하면서 느꼈던 점 그거를 합쳐서 여러분들에게 리뷰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늦어지긴 하겠죠. 예, 그럴 것 같습니다.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거 또 잊지 마시고요.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 제가 지금 발음이 조금 새고 있는데 예,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. 새벽 5시거든요. 자고 싶다. 자고 싶어.